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유통업계가 가성비 마케팅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고려해 가성비 제품을 내세워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가성비를 내세운 마케팅을 잇따라 펼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오는 20일 각종 식재료와 먹거리를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물가로 늘어나는 집밥 쪽을 잡기 위해 장바구니 가격을 합리적으로 줄여 내놓은 겁니다. 소금, 식초 등 조미료부터 간편 대용식까지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을 특가에 팔거나 최대 50%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쿠팡의 인기 식료품이자 가성비가 우수한 300여 개 제품을 할인하는 푸드 대전도 오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마트 업계도 연말 대목을 노려 가성비 상품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연말을 겨냥해 만 원 미만 상품을 내놨고 롯데마트는 만 원에서 2만 원대 와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먹거리 상품을 중심으로 반값 행사를 진행한 결과 한우 등심과 같은 육류 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고물가의 가격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서울 등 6대 광역시 유통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유통업계 10대 이슈를 조사한 결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격이 되겠고요. 앞으로 가성비 기준에 의한 이런 소비 형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업계의 가성비 마케팅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